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손입니다. 오늘은요, 바로바로 뭘 해볼까 하다가 풍경에다가 캐릭터도 조금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러스트를 좀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요 사진에다가 저랑 강아지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약간 감성 있어 보이게 이런 것도 샀습니다. 스케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저예요. 사진 자료는 저작권 무료 사진을 모아놓는 곳들이 요즘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곳에서 참고 사진을 찾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 푸들이. 이게 뭘로 칠할지를 아직 안 정했거든요. 제가 약간 계획을 못 세우는 사람이야. 배경은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약간 불투명하게 그렇게 하고서는 펜으로 따주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불투명 수채화가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은근히 지금 이거 스케치도 은근히 좀 걸려가지고 시간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약간 동화적인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얘네를 그냥 다 따주고 칠하려고요. 애초에 그렇게 막 계획이 있지도 않았지만 즉흥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펜으로 따는 게 재밌어요. 이제 지우개로 스케치 선 좀 날려줄게요. 이거를 다 따줬고요. 뭘로 할까 하다가 마카로 간단하게 칠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그때 오후후 마카인가? 그거 샀을 때 들어있던 건데 마카가 약간 아래에 번지니까 이렇게 깔아주고서 칠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편하겠다. 이게 조금 사람에 따라서 이 칠하는 소리가 듣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적인 느낌스. 오늘 원래 수채화로 할까 하다가 갑자기 또 즉흥적으로 또 마카가 또 하고 싶더라고요. MBTI? MFP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그 feel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렇게 약간 충동적으로 하는 스타일.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데 MBTI 하니까 그 어디서 봤는데 J가 보고 기절한 P 여행 계획 뭐 이런 걸 봤거든요. P형이 뭐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호텔에서 수영하기, 스파 받기, 디저트 맛집 가기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었나? 얼핏 그런 걸 봤던 것 같은데 약간 제가 그렇거든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뭐 웃자고 나온 거겠지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MFP라서 뭔가 계획을 엄청 디테일하게 하는 거를 되게 좀 못하거든요.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 하고 싶은 의지와는 다르게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이란 말이죠. 여기는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약간 볏짚?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사진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다. 근데 살짝씩 약간 그림자 느낌스. 그림자 축이 좀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무채색이 있으면은 이렇게 색 눌러줬대. 그때 좋더라고. 마스킹 테이프 안 붙이고 그리는 거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죠? 뭔가 여행 같은 데를 가도 계획을 막 디테일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대충 적어놓긴 적어놓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변경 가능. 오. 그래서 예전에 패키지 여행 갔을 때 되게 힘들더라고.
그냥 어디 갔는데 되게 예뻐. 그러면 거기서 뭔가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풍경 쫙 보면서 여유를 쫙 부려줘야 되는데 시간도 때우고 갈 데가 너무 많아. 귀찮아. 지금 이런 그림 그릴 때도 그렇게 계획적이지가 않아. 그때그때 이제 필 오는 그 느낌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를 그때그때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게 이 일이 그냥 너무 의욕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일이잖아요. 뭐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때그때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하자. 그런 주의예요. 생각해보니까 얘도 갈색이야. 우리 강아지가 저 푸들이어가지고 갈색 푸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괜히 이 색으로 칠했나 보다. 잘못한 것 같은데. 네, 마카는 칠할 때 이게 지금 마카 전용지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번져요. 그래가지고 번지는 것까지 예상해가지고 칠해야지. 안 그러면 번져가지고 놀랄 수가 있어요. 내추럴 그레이 2번 정도로 갈색기를 좀 눌러주려고요. 예, 푸들이 칠해야 돼가지고 색이 너무 겹쳐. 생각 없이 칠했어. 뭔가 이런 일러스트 같은 거를 할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배경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런 거랑 어울리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이디어가 이게 쭉쭉쭉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래도 좀 쉬워져요. 그건 완전한 창작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너무나 높은 이상을 이제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은 너무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준을 좀 내려놓고 시작을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뭔가 바닥이 뭐 미묘해졌네. 예, 저희 집 푸들이 색이 요런 색인데 애기가 나이가 들수록 털 색이 연해지더라고요. 한 지금 13살 정도 됐거든요. 노령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걱정이 많은 우리 푸들이 귀여워라. 그러니까 여행을 같이 갔다 오는, 같이 갔다 오는 건좀 애매한가? 갔다 오는 저를 배웅이 나온. 뭐 어쨌든 상상하기 나름이겠죠 그거는. 이게 좀 색이 애매해졌네. 이것도 좀 이상하다. 너무 대충 칠하긴 했다. 뭔가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있어요. 꽃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풀떼기들 해줘야 되겠다. 귀여워. 히히. 센 노란색 꽃. 보면은 이런 풀색도 다 조금 조금씩 달라요. 그죠? 당연한 소리를 했네요. 조금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을 찾으려고 해봤자 그냥 그림 분위기랑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단순화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까 MBTI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과몰입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약간은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람은 약간 어떤 유형의 그런 사람으로 좀 판단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재밌잖아요, 그냥. MBTI나 뭐나 어쨌든 그런 성향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제 생각에는 약간씩 바뀌는 것 같아. 예,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저도 어릴 때는 진짜 어지간히 참 약간 인싸 스타일이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 그랬는데, 직업도 직업이고, 하는 일이 또 가르치고 그러는 걸 오래 하니까, 또 그거에 맞게 조금 변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상황에 맞게 조금씩 우리가 진화를 하지 않나. 왜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MBTI도 약간 고정된 느낌은 아니야, 뭔가. 원래는 좀더 내향적이었는데, 막, 일을 하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이게 좀 스스로 진화한 거지. 뭔가 외향적인 거를 이렇게, 노력으로. 그 유형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딱딱 들어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걸 알면서도 괜히 그냥, 너 그런 스타일이구나, 이러면서 약간 사람을 판단하고 싶고. 저도 그렇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MBTI가 다 맞는 것도 아닌데, 괜히 또 뭐다 이러면, 아, 쟤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는 해요. 뭔가 이 바닥이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물감이고 뭐고 진짜 만사가 귀찮을 때 있죠. 그럴 때 마카로 그림을 그리면 딱 좋아요. 노란 옷을 입었어요. 모자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모자 약간 흰색. 흰색이니까 이렇게 살짝 명암적인 느낌적인 느낌스를 살짝만 더 줍니다. 이 색깔 이쁘죠? 종이가 많이 거칠거든요? 그래서 색연필을 칠하면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많이 안 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짠! 요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마카로 채색을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Cold zone. Cold zone.